하나, 둘, 셋, 고고씽!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오늘의 실험 영상은 바로 시메트라, 리메이크된 시메트라의 방벽, 방벽의 한계를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방벽이 깨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고고씽. 자, 발사. 어, 완전 단단해. 완전 단단해요. 와, 깨진 깨지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시메트라 방벽이 겐지 튕겨내기한테 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고씽. 어, 아, 안 튕겨내지는데? 오, 튕겨내기가 안 되네요. 어, 안 튕겨내지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디바 매트리스로 방벽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고씽. 아, 트레이서의 궁이 시메트라의 방벽에 부착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고씽. 자, 과연 시메트라 방벽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고고씽. 빵! 어! 와, 뭐야, 깨져버려. 오, 이번엔 라인하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하르트도 설마 깨지나? 야, 깨지면 개사기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야, 깨지면 진짜 사기인데? 아, 그치, 라인하르트 방벽이 천인데 이게 깨지면 진짜 완전 사기지. 방벽이 라인하르트 방벽과 같은 개념인지 한번, 영웅들의 궁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하르트 궁이 막히면 뭐 다 막히겠죠? 자, 라인하르트 궁만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막히네요. 라인하르트 방벽이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라인하르트 네, 방벽이 피가 1이 남았을 때 영웅들의 궁이 막혀졌었는데 시메트라 방벽도 막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씽. 과연 빵! 아, 망하집니다. 여러분들 원래 라인하르트 방벽에는 루시우 궁이 통과가 돼서 팀원이 그 보호막을 얻죠. 네, 근데 자리아 방벽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저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잘하면 띄워드릴게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시메트라 방벽으로 루시우의 궁이 통과가 되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여러분들 일단 거리가 이 정도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궁을 먼저 써서 받는지 안 받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받겠죠. 자, 하나 둘 셋 고고씽. 그쵸, 당연히 받아요. 자, 가만히 있으시고. 자, 이번에 방벽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씽. 어, 뭐야, 야, 안 통해 안 통해. 와, 이거 봐봐요. 이거 안 통해. 와, 안 통해 안 통해. 와, 개사기야 개사기. 와, 대박 대박.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젠야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그 겐지 피가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윗부분을 주목해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고고씽. 과연, 아, 안 먹혀, 안 먹혀. 와, 야, 방벽 개사기야.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시메트라 방벽의 한계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알아낸 건 여기까지가 전부이네요. 예, 여러분들이 댓글로 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야, 포탑이 강력하다. 왜 이래? 오, 막 깨져. 여기에 부딪히면, 오, 깨지네. 여기에 부딪히면, 오, 포탑 이상해. 2레벨로 진화해보세요. 어, 고장나는데? 바보가 되네. 포탑 안에 포탑 우쭈쭈 진화. 어, 시메트라 방벽을 만나니까 바보가 돼. 한 번만 발사해보세요, 시메트라님. 한 번만 발사해봐. 한번 발사하면 뭐야, 일질 못하지? 어, 바보가 되는데. 고고씽. 아, 계속 쓰세요. 고고씽. 바보 그 자체. 왕바보인데 왕바보? 야, 이거 서비스 영상, 보너스 영상으로 넣어야겠다. 어, 왜 이래?